여러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고. 오, 동걸 선수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1등으로. 1호비에는 이제 한국 선수가 정동걸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번째 로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정동걸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 용용원이 없는 상태에서 4용 구성이 지금은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정동걸의 1등. 이거 지금 보기 귀하거든요. 1등 특히 아이템 구성 자체가 1등을 할 것 같은 구성이긴 해요. 예, 좀 이게 와, 이게 딜템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블 캐리가 또 지금 갖춰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자, 테라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다스에게. 그렇죠. 약간 아이템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이성만 뜨면. 오, 근데 6룡이네요. 이러면 좀 변수가 있죠. 예, 과연 자 어떤 그림이. 자, 그래도 지금 캐리가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용대전인데 보통은 6룡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승천. 예, 지금 각종 스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상태다 보니까요. 자, 아웃인 간의 그런 대결이 펼쳐집니다. 일단 상대가 먼저 쐈는데. 네. 자, 총검 터지고. 와, 잡았어요. 잡았어. 아니, 6룡을 이기는 4룡 동동글. 그리고 지금 프리즘 증강까지 거의 버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전투 마법사를 지금 아웃인하고 아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나 없이 싸우는 거랑 비슷한데도 이기네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이 볼드 자체는 뭐 무의미한 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전투를 어떻게 풀어가나 싶었었는데 아까 아오신의 그 스킬을, 그러니까 소울이 맞다가 소울의 스킬이 발동되게 되면서 이게 총검이 터졌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율까지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줄일 때마다 체력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 아오신 공만 버티면 동글 선수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자, 위치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자, 아오신의 위치가 자, 오른쪽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자, 시바나 출동. 그리고 지금 골드 차이도 되게 커요. 지금 보석이기 때문에 골드의 추가 데미지 차이도 좀 클 것 같고 아오신의 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쐈어요. 네. 오, 일단 먼저 쐈고 이번에 자, 상대 아오신을 줄여요. 오, 이러면은 정동글. 와, 6룡을 이기네요. 4용으로 와,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동글 첫 1등. 자, 결정됐습니다. 정동글 선수의 개인 화면만 자 이번 네. 경기에서는 쭉 본다고 합니다. 오, 정동글 선수가 또 제일 좋아하는 증강체 고전함 나왔어요. 하하, 네. 고전함 먹고 2-5레벨. 예. 이러면 또 정동글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트거든요. 오, 게다가 오, 저 아이템도 듬직하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전투 증강들 정말 네. 활용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뭐 순방의 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도 전 경기에는 바로 1세트부터 이제 1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 기세 그대로 쭉 타고 가면 됩니다. 자, 돈도 벌고 예, 또 이제 덱 파워도 예, 꽤나 좀 무난해 보이기도 하는 예, 별과 구슬사 시너지 시작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신기루를 정동근 선수가 제가 확인을 해줬는데 네. 주문검이었어요. 주문검 다 해야 친구들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문검이면 선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다이아각을 일단 첫 번째로 볼 것 같아요. 주문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지금 5레벨을 또 만났는데 아 네. 이거 정동글 선수가 지금 패배를 기록하겠는데요? 일단 두 번째 스킬도 못 썼고. 아, 이러면은 좀 안 좋은 스타트가 됐네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요즘 그래서 네. 이즈 용술사가 처음부터 막 예, 막 이 큰 네. 상태로 시작되는 그 경우가 많. 왜? 다이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네. 자, 일단 다이아템이 없는 상태이고. 네. 자. 근데 이거 아이템이 없어도 정동글 선수라면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싸움꾼의 네. 다이아. 뭐 이런 조합. 네. 네. 그리고 정동훈 선수가 또 8레벨에 4용 맞추는 조합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진짜 뭐 다른 다이아라면 몰라도 지금 이 주문검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놓치기가 정말로 싫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3빛빛 아이템이 지금 드레이븐 도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70스택까지 되게 많이 쌓아놨네요. 2-1부터 쌓은 것 같죠? 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85. 공속은 점점 빨라집니다. 네. 이제 90. 그러니까 자, 진짜 94. 쌓일 것 같은데요? 95. 다이아가 책이 많아서. 네. 7. 98. 99. 쌓였네요. 와, 이거. 그리고 자리비움 먹은 선수가 있네. 와. 체력 관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체력 관리 자체는 좀 네. 생각보다 좀 잘 돼 있는 저는, 라이프 배드 선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증강체 스타트 중에 자리 비우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 배드 선수도 니값 안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침대 중요하잖아요. 사랑생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말 중요하죠. 어? 오, 지팡이! 근데 아... 이게 또 이번 패치 버전에는 이 골렘에서 아이템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전 패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나와요, 많이. 그렇죠. 네. 자, 자, 여러분 도장도 활용을 할 만한데, 오! 오! 아름냥. 보석권 틀리 그냥 과감하게 네 이어가겠다. 뭐 일단 뭐 레오나가 등장하지 않았고 지금은 수호자 기반의 그런 암레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일단 또 싸움꾼을 또 활용을 해주고 있는 자 정동글 선수입니다. 아, 그렇지 모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수호자 라인업으로 좀 빠른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처음부터 좀 무거운 그런 다이아를 들고 하다 보니까 골드 선실이 지금까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매치에서 그냥 중요하거든요. 임피와 복원을 네? 가지고 있는 자 이즈 한 번만 긁으면 되죠? 다행이에요. 이거 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연승을 통한 골드 골드 증강체인데 네. 근데 준비는 안 먹을 것 같고 당장 이겨야 되니까 또 동일해요. 과감하게 천충 아니면 재력꾸러미 재력꾸러미 그렇죠. 근데 정동글 선수 특성상 천충을 먹을 것 같긴 해요. 전투 증강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천충을 먹었네요. 아이템 꾸러미도 이게 좀 지금 당장에 별로 쓸모없는 아이템 그렇죠.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무난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동글식의 그런 초반부터 세게 가는 연승 운영을 따라 하려면 그렇죠. 그 이해도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어떤 이게 상황에든 이해를 해야죠. 네, 무지성으로 그냥 전투 증강을 먹는 게 아니라 네. 항상 플레이도 좀 일관성 있게 8레벨에 마무리를 하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리거든요. 정동글 선수가 네, 게다가 네. 그런 이 초반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 이거 네. 후반에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선수가 지금 패배를 할 것 같아요. 네. 아... 연승 끊긴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상대방이 지금 네. 7레벨에 지금 카이사템도 너무 잘 나왔고 QF 선수 환각을 먹었네요. 오, 주문검의 환각. 네. 주문검의 환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육조문검을 쓰면서 앞배치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상당히 네. 탱키해지니까요. 자, 문해가 지금 체력 회복 아이템이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 계속 올라요. 이쪽으로 먹고 그럼 주문검 뭐 신기루 하나. 자, 여러 임피복원인데. 일단 임피복원에 천축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템이 이제 구인수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다이아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신기루를 받을 수 있죠. 거의 주문검이기 때문에 폭주 머신이 될 수 있죠. 그렇죠. 7레벨에 잡을 것인가 8레벨에 잡을 것인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필드를 보면서 좀 각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센 선수들이 많다 네. 그러면 이제 7레벨 좀 치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쬐일 수 있겠다 하면 이제 8레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배치 자체가 상당히 좀 깔끔했었죠. 그렇죠. 네, 랭가이디를 좀 맞아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긁기 딱 좋아요. 한번 대각으로 이즈를 이즈 잡아야 돼요. 스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패배를 맞이했지만 예, 그래도 기물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에서 체력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 일단 이더스 그치. 나온 건 좀 호재긴 한데 아이템 네? 드레이븐도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더스를 써주면서 지금 근데 수호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네. 많이 빈약한 상태긴 해요. 네, 레오나의 등장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한 장도 안 나왔던 걸로 보여요. 네. 아직은 자, 이게 신기루를 맞추다 보니까 네. 투호자가 좀 활성화 안 된 그 상태이기도 합니다. 시온을 바로 타겟팅 해주고 뭐 밤의 끝자락 없는 시온은 사실 다이아가 잘 잡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면은 정동글 선수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또 크립 전에 연패 끊긴 거 이러면 또 돈이 또 수급이 좀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7레벨에서의 그런 리롤 작업이 과연 있을지. 네. 자 지팡이 그리고 벨트. 자 여기서 골드가 좀 나와주면 이제 아이템이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네, 쏟아졌죠 지금.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치감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방템도 뭐 골고루 나왔고.
네, 아이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건 갱키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만들어 주려는 생각이네요. 아, 아이템 완성템 두 개를 그러니까, 만들고자 지금 덤블조끼를 한 듯합니다. 이 구성이 지금 자체는 제일 세요. 와, 그리고 라이프 매드 선수가 지금 최후의 처음까지 먹었네요. 진짜 네. 끝까지 째겠다. 와. 최후의 네. 공식 대회에서도 이게 최후의 저항의 그 힘을 여러 선수들이 증명을 했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항상 최후의 저항 먹으면서 보험은 미리미리 들어오는 게 좋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저도 요새 병원을 많이 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근데 초월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또 체력 관리가 잘 됐던 그런 부분들을 되살려주면서 네. 골드를 최대한 아꼈던 정동글인데 일단 정동글 선수 여기에서 지금 한 템포 빨리 레벨업을 해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8레벨 찍고 골드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헥카림을 한 마리 넣어주려고 레벨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좀 파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동글 선수의 지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8레벨, 그러니까 레벨업을 했을 때 30골드가 남아있을 경우가 가장 최적화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리로를 안 돌리는 대신에 헥카림을 넣어서 좀 체력 관리를 더 하겠다 난 그런 지금 생각과 8레벨 상점을 봐서 용을 좀 노려보겠다는 것 같네요. 초월이라 진짜 엄청 강하죠 지금. 리롤이라는 것은 뜨면 좋은데 안 뜨면 골드가 날아가나 버리는. 그렇죠. 아, 그렇죠. 경험치 투자는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7레벨 리롤 자체가 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다스 한 장 또 이제 다이아 한 장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공됐던 것이 골드를 최대한 아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리롤을 언제쯤 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겠는데 지금 다른 선수들이 용을 많이 쓰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보리 선수, 자 아까 카이사 아까 트럭을 몰았던 선수였었고, 네. 정동근 선수의 그에게 그 패배를 한번 안겼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초월까지 터지면은 정동근 선수가 지금 제일 센 것 같거든요. 와, 와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일단인데 상대야. 아 이제 그러니까 정동근 씨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피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의 그 백 컨디션이었다면은 뭔가 굉장히 불안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이아 한 마리가 나온 거를 이제 설계를 잘해서 오 지금 테라까지 나왔네요. 자, 네.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8레벨을 찍은 이점이죠. 8레벨을 찍게 되면 이렇게 뭐 럭키 뭐 오코 같은 것도 이제 잘 나오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덱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제 조합도 하나씩 완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메인 딜러들이 그러니까 이 테라의 데미지 감소 영역을 좀 벗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오. 네. 자, 지금도 그런 선택을 보여줬었던 정동글입니다. 자 이제 초월 터졌고요.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 특히나 초월이라서 한 번에 또 터뜨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주문력 많이 쌓은 상태라서 궁만 쓰면은 다이아가 한 방에 정리될 것 같거든요. 빗나갔어요. 이럴 수가. 어디다 쏘는 겁니까? 네. 근데 하지만 드레이븐 도끼가 이제 다음 턴엔 터질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도 아이템 각을 재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자, 한 단계 빠르게 터진다면 의미가 생깁니다. 네. 다닐 땐 남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자, 약간 비슷한 자, 느낌의 덱성. 네. 자, 드레이븐 도끼를 서로 활용하고 있는 다이아입니다. 네. 소라카! 오. 자, 이제 드레이븐 도끼 터지고요. 벨트 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모렐로도 나왔고 그렇죠. 네, 체감도 완성이 됐고요. 네, 아이템 구성 자체 지금까지 굉장히 좀 깔끔해 보였었는데 자 보물용이 제대로 된 보물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하위권들의 반란 막. 지금 하위권 불 붙었어요. 와 저렇게 하위권 살림을 붙이는데 탈랑구인수 찬구인수라고요. 이건 너무 좋죠. 그렇죠. 모렐로까지 모렐로인데 지금 시바나 제이스 같이 나왔어요. 오늘 미쳤어요 막 아니 꼭 네. 필요한 용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러면 모렐로까지 활용을 해주고 네, 드레이븐 도끼 사실 버려도 돼요. 그렇죠. 네. 모렐로에 뭐 침장도 가능하고 아니면 밤의 끝자라고 활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되는 날이죠, 사실 이럴 때. 그럼 네, 김칫국일 수도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정동근 선수 이미 순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순방의 신. 저거는 이제 나중에 아오신으로 갈아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자체가 이제 9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보다는 지금 9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정동근 선수의 판단,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네. 예. 자, 일단. 그러면 다이아스는
선수가 지금 네 선수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되네요. 예, 또 이 침장각을 바라봤었던 위치 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 선수가 네. 네. 와, 폴리 선수가 지금 아웃인 이성이 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 아웃인 이성.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네. 네, 말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증강체 자체가 지금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1성으로도 충분히 순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구레벨 때 필요한 용들이 그냥 제 발로 다 걸어오는데요? 동성벌 네. 1등 학원에 지금 밀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드레이븐 도끼이기 때문에 네, 이다스를 버리죠. 그다음에 신비술사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다스 아이템이 안 좋을 때는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AP 기반이라서 신비술사를 챙겨주면은 정말 유리한 매치업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페라도 지금은 예, 더블로 예, 포함해 놓은 그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소울이 제대로 된 데미지를 아직까지는 입지 못한 상태. 와, 근데 찬란한 구인수가. 와. 초월이라서 이게. 네. 정말 어? 빨리빨리 쌓이네요. 네. 와! 와. 그래도 내가 소울이. 역시 원형 나솔. 아까 네. 불을 지르고 있었던 하위권 선수들도 그 불들이 다 꺼져버렸어요. 다 꺼졌어요, 네. 아, 지금 정동훈 선수가 눈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구레벨을 쳐서 일단은 세게 하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구레벨 상점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세지는 거는 레벨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롤 같은 경우는 골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기물이 많이 팔린 상태면은 안 나오는 게 높거든요. 네, 팀장도 지금은 네. 굉장히 좀 잘 맞춰주고 있는 그 상태였었습니다. 확실하게 세지는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이성이긴 해도 해볼만해 보이죠? 아, 2성 대 1성의 대결! 자, 네. 먼저 때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와. 찬란한 인피와 찬란한 구인수 차이기 때문에 이게 주문검일 때는 화력 차이가 엄청 큽니다. 조금은 이른 타이밍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 레벨업 타이밍. 8레벨도 빨랐고 9레벨도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면은 정동근 선수가 첫 라운드 1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부터 그냥 순방만 기록하면은 점수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세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쩌면은 약간 좀 이 기존의 그, 좀 레벨업을 하는 시기보다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그를 통해서 이득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그 7코이기 때문에 8코보다 어쩌면 좀 역할이 작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기루의 그런 역할 그리고 이 아이템 밸런스가 잘 맞잖아요. 네. 아, 일단 라이프 밸런스 최후의 저항이 지금 아까 그 선수 네. 터졌죠. 다이아가 여기 참 많긴 하네요. 초월의 최후의 저항에 지금 거의 한 7매치 연속 다이아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상대편 다이아들은 뭔가 막 위험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느낌을 하면 그렇죠. 동동글의 저 날개짓 보세요. 와. 바닥! 아 이거 일단 아까랑 비슷하게 네, 라이프 선수도 지금 초월이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하거든요. 구인수도 있고 좀 폴리 선수가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불이 아직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자, 이번 만날 가능성 3분의 1이거든요. 자, 체력 3. 다이아 2성이 방금 나오긴 했는데 뭔가 증강체도 지금 다이아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증강 아니에요, 사실. 예, 만화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신의 역할도, 예, 사이버넥스 홍신의 역할도 조금은 작아질 거고 이제 다이아들이 무너져야 다 2성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 초월이 정말 커요. 2성대 2성인데 진짜? 초월의 찬구인수의 정동근 선수 다이아가 너무 강력하죠. 다이아도 틀리고. 야! 그렇죠. 뭐 어쨌든 정동근 선수는 리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이번 다이아도 그냥 걸어왔거든요. 그냥 정동근 선수는 그냥 F키만 눌렀어요. 레벨업밖에 안 했어요. 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있었던 그 레벨업 전략. 자, 정동근 선수가 한층 더 강화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세라핀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신비술사 기반으로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AP를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신비술사 효율이 넘사거든요. 이러면은 얘 여차하면은 이제 뭐 4신비까지도 쓸 수 있는데 지금 근데 용은 뺄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시바나도 이제 모렐로를 활용해줘야 되니까. 긴장 실패. 자, 포로 초월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날았고요. 또 아우신이 자 만화를 채웠어요. 아 이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바나나 안 사면은 무슨 생각이냐? 시바나 빼고 바드 쓴다는 거거든요. 일단 구매를 했네요.
위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드 나왔고 일단 삼신미술사 조합까지 일단 완벽하게 갖춰진 동굴 선수인데 이제 이성장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신비술사 상징이 하나 있으면은 진짜 오신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1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월이라서. 자, 소자 기반의 다이아. 자, 최회정 발동 중. 네, 라이프웨드 선수 지금 피일로 최회정 터지가 한 번도 안 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게 해줘야죠. 자, 딜로스 있어요. 라칸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 앞라인을 지금 빨리 녹여야 되는데 앞라인 되게 지금 단단하긴 해요. 라이프웨드 선수. 자, 저쪽만 그다음에... 뚫으면 되거든요. 아, 지금 방패를 들었는데. 아, 자, 저항이 문제지만 구인 스택 풀 파워. 이렇게 찬란한 구인수. 이러면 라이프베드 선수 5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최후의 저항을 꺾어냈습니다. 정동글. 아, 테라 나왔어요. 테라도 붙어줘요 지금. 근데 아웃신을 지금 8구 붙일만 한 것 같아요. 아웃신은 계속 들고 있는데 좀 바꿔줄 생각. 아웃신을 바꿔주네요 그냥. 네. 와, 조금은 이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감하네요.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이거는 근데 왜 바꿨냐면은 어차피 2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다이아의 한계를 보면서 그렇죠. 홀리를 이기려면은 틀어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이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정동근 선수가 일단은 순방 확정. 그렇죠. 근데 다이아를 이제 아웃이 잘 잡는 건 맞아요. 길이 좀 모자라긴 했는데 이제 초월이 터져가지고 다음 궁부터는 이제 다이아를 정리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 빠르네 확실히. 아, 참고인수로 만화 소금 잘 되고 이러면 2등 일단 확정. 최소 2등 안에 드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웃이 네, 붙어줘야 좀 1등 각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홀리 선수가 아웃이 2성이거든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대천사를 원하는 홀리. 자, 홍배 정동글. 가드로 확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예요. 시바나 나왔고요 일단. 자, 과연 아웃인 이성을 찍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골드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골드 네. 상황 자체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홀리 선수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견제를 하고 있을지. 그냥 아웃인만 안 나오면은 사실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테라 시바나가 이성이긴 하지만 이게 또 주딜러의 간의 싸움에서. 아웃신 1성이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정리되라는 게 높거든요. 자, 와, 전원, 예, 테라 대회하고 이성작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폭풍 상승까지 있어서. 네. 자, 사폭이거든요. 와, 그리고 배치를 계속 이겨주네. 상장을 피해주네요, 아웃신. 자, 사폭이라서 이거 아웃신 1성이 아웃신 2성을 정리해준다면. 먼저 잡아준다면! 아, 총검의 힘! 네, 총검으로 피흡을 해주면서, 네, 아웃신 2성이 확실히 세긴 하죠. 자, 한국 선수는 5명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대회. 네. 자, 과연 이번 턴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아웃신이 더 필요하다. 네, 왜냐면 테라 이성보다는 사실 아웃신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버릴 건 버려가면서 어차피 지금 구도에서 못 이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바나도 그냥 1승으로 바꿔주네요.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뭐,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 살짝. 네. 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뭐 잠깐의 그 시간 추세를 통해서 이제 승부사적 그런 기질을 보여주기 했던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등으로 이성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먼저 구웠었는데 아웃을 정리해줬어요. 일단 정리됐는데 불... 지금 시바나가 너무 건재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정동훈 선수 하지만 2등 너무 좋습니다. 1등 다음 2등. 예, 그렇죠. 한 네. 템포 빠른 그런 레벨업을 통한 운영 자체가 2조의 경기를 네. 자,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조은날 선수가 첫 번째 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제 골드 증강이 나왔죠. 자, 정동훈 선수. 이 지금까지 그 이 증강운과 증강 선택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굽배기. 와. 역시 짜장면은 굽배기거든요. 용요미가 포병대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이 포병대 용요미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렇죠. 이제 육포병대가 완성이 되면서 보탄까지 나온다. 그러면 1등 포텐이 가장 확실한 덱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다 느낌 있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또
자크까지 나오면서 이제 석호 스택까지 채우면서 이제 돈 수급까지 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 연음템을 대용으로 지금 구인수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와 이게 석호 스택을 광속으로 지금 모아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빠르게 쌓았죠. 예, 또 라칸 3코이지만 라칸까지도 지금은 시너지와 지금은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동글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판에 이제 정동글 선수가 5렙을 치고 2-3의 연패가 연승이 끊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2등을 했는데 만약에 5연승 이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도 또 1등을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와 이번 시즌만큼은 다르다 정동글. 네. 자 보여줍니다. 자 10원 이자까지 챙겨주면서요. 그럼 밤의 끝자락 뭐 거인의 그리 다 가능하죠. 오. 아 예. 호흡까지 바로 만들어줄 만해요 상대를 보고. 네. 그러네요. 예.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땐 조금 참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정동글의 이 연승을 예고하면 어쨌든 아, 지금 당장에 쓸 수 있고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크에서 원먹어 들어가게 되면은 무난하게 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 나와요. 자, 다른 태생이에요. 오, 체력은 100이고 이러면은 원먹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마우스에 아마 벨트 올려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 만들어 주나요? 펜츠 선수 입장에서 이거 연승 서로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먼저 포커스가 돼서 그래도 아 일단 니달리를 정리를 해주고 아직 1성이라 네, 다른 태생이긴 한데 일단 앞라인을 뚫기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택라인은 조금은 단단한 그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갖고 있던 친구가 1성이던 바람에 게다가 카이사에게 바로 잡혔거든요. 네. 다른 태생의 그 연승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수들의 그 부담감도 한층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아 여기서 우리 정동글이라면은 6렙을 치고 한 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왜냐면 네, 1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인자가 과연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광속으로! 했나요? 아, 네 이번 차만 네 예. 다른 선수들의 필드를 보고 내가 그래도 뭐 레벨업 안 해도 이기겠다 할 만하다 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 데프트 선수와의 그런 연습 경기 과정에서도 스코어를 쌓아 나갈 때는 좀 빠른 레벨업 네,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또 별이랑 석호로 이제 돈 수급이 되는 상태면은 레벨업을 계속 밀어도 이제 돈 수급이 뭐 원활하죠. 자 기분 좋은 5연승. 자 이자는 네 이자는 안 보네요. 예. 그리고 또 석호 스택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제 석호만 5마리를 올린 모습이고요. 단 하나의 그 석호 스택도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일단 80 스택의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알차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BF 대검이 여기 나왔네요. 좋은날 선수한테 가야 되는데 좀 시급했었죠. 자, 네. 안가 BF. 그리고 아이템이 세 개가 나왔어요. 이건 네 되게 좋죠. 좀 쓸 수도 있고요. 네, 또 복원을 만들어줘도 되고 뭐 총검도 되고. 자, 6레벨. 그럼 난동꾼 하나 넣어주겠죠. 네, 자 아이템을 이제 상대를 보고 만들어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둘 다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네 동글 선수가 또 보석 컨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 정동글 선수의 연승 이번 3라운드까지 풀로 이어지기를 빌어봅니다. 네. 자 제조악기를 네 제조악기를 다 썼어요. 총감을 만들어줬고요. 박사의 칼날. 예. 단품 하나까지도 지금은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벨을 빠르게 해줘야 될 텐데요. 근데 잭스에 있는 아이템이 너무 지금 든든하기라고. 볼벨 때리고 있어요 볼벨. 네. 볼벨을 빨리 정리해주면 근데 딜이 좀 엮이네요. 네. 그리고 총공까지 있어서 자크가 자체적인 체력 회복과 함께 버틸 수만 있다면. 그렇죠. 연장 가면 할만하거든요. 와 워머고 자크가 피가 달지가 않아요. 자 피 채우고. 네. 자 다시 한번 채워주고. 자, 저건 가짜 카이사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정동글 6연승! 스택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꼬마 거인! 왜 이럴 때 나오냐고요? 이거 근데 지금 먹고 굳힐 수도 있거든요? 네, 과연. 꼬마 거인을 먹고 진짜 굳힐 것인가? 네, 커다란 친구도 좋죠. 원먹어가 아,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와, 있어요. 와, 카이사 2성! 7레벨에! 네. 아, 정말.
방금 아까 보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이사가 헤어였다가. 네. 아, 아이템도 따라주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7레벨 특전마다 좋은 날 선수를 만났어요. 하지만 살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또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 좀 이 거대해진, 그러니까 커다란 친구를 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지금은 연계까지 되다 보니까 앞라인이 그 두께가 너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소라카 한 마리만 나와준다면은 그렇죠. 네, 진짜 1등까지 그냥 굳힐 수 있거든요. 아, 이 만피 상태에서의 소라카. 그렇죠. 예, 괴물이잖아요. 예, 말도 안 되죠. 힐을 넣는. 럭키 그리고... 소라카가 한 번만 나와준다면. 그렇죠. 아, 확률은 1%인데. 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만났어요. 뭐니? 지금 도장을 소주순서가 만들어줬는데 아이템은 되게 잘 들고 왔거든요. 아, 과연 저 1성짜리 딜러들이 저 자크를 잡을 수 있을지. 자, 15만 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인 정종글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정글 선수가 이번 라운드까지 1, 2등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정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정종글 선수는 비싼 거. 오. 그걸 선택합니다. 게이스의 등장. 자, 또 이 소자들의 그 이성 그리고 합류가 또 중요한 때이긴 한데 아, 그 도움이 없이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 아, 정동물 시간도 드디어 갔네요. 아, 이게 크립전이면 항상 이런 그 좀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또 크립전에 패배하면 이제 크립 라운드가 지나고 또 보너스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6원 손해죠. 예. 그것도 최소치. 네. 예. 뭐 일단은 지금 50골드가 넘은 상태라서 그 타격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까지 그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순방이 네.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네, 높은 그 상황까지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이제 석호고 네, 석호 스택도 이제 140이 되면 아이템이 또 나오거든요. 두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골드 일단은 연운이 하나밖에 네. 없고 예, 좀 치감템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자, 속삭임과 함께 약간의 치감을 넣어줄 수 있는 판교를 선택합니다. 네, 정동훈 선수 지금 느낌 자체가 약간 그거 세라핀을 보고 있는 건가요? 빵태온도 올려줬고 세라핀 페어도 나왔고 이러면 그레이브즈가 좀 겹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지크도 사실 없고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 정리해줬고요. 이런 아이템이 하나 더 나오죠. 단일 아이템이 바로 쓸 수 있는 게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140! 아, 이런 성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증강이 또 이제 나타나는. 너무 네, 세게 맞았네요. 자, 1월 권한이 한 번 있는 가운데. 그렇죠. 네. 지금 먹을 게 재료 꾸러미밖에 없어 보이긴 해요. 리로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예, 승부수를 띄울 네. 것인가. 자, 재료 꾸러미. 오, 그레이브즈. 오, 그레이브즈. 자, 일단 정동글 8렙 40원. 준비를 갖고 있는 예, 상대 선수. 자, 별대. 오. 자, 미완성에 골드가 없습니다. 아, 근데 예. 골드도 지금 다 썼는데 필드 너무 약한데요, 골대. 삼성 친구들인 네. 블라디와 니달리이긴 합니다만 니달리 저희 럭스의 아이템도 두 개밖에 없고 예, 서포트 아이템이 두 개가 괜찮긴 한데 럭스의 삼성이 머나먼 길입니다. 오! 그레이브즈가 페어예요. 동동골 선수. 자, 상점에 그레이브즈. 아, 연장전 들어가네. 사진 안 나요. 자. 뿌리칩니다. 그렇죠. 저리 가. 오, 시바나 다이아 나왔어요. 아, 용들과 참 친화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뿌리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동글 이거 석후 200까지 먹고 이제 네. 빼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200이 채워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뒤집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 중간 단계 이제 보물용 보상 그게 나온다면 이제 뒤집개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야, 또 이 재료 꾸러미인 그 아이템까지도 이 석호에서 이 뽑아져 나온 아이템들과 정교하게 조합을 해 나가면서 네. 쓸만한 아이템을 꽤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우리 자크 저 3템이 이제 테라한테 들어가면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끔찍하죠. 네. 지금 당장 가장 골드도 많이 모았고 스택 상황도 좋아요. 오, 인사라칸. 최근 이 공식 대회에서 좀 헤카림이 미스터 상징을 활용하는 그 장면들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 자, 아이템 나왔고. 이게 또 DJ
집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면 최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동글 선수가 여기서 좀 세게 막혔는데요. 일성 자야입니다. 이러면은 체력이 이제 동글 선수도 좀 여유가 많이 없어지긴 해요. 아쉽이면은. 그때가 진짜 그렇죠. 예, 몇 대 더 맞다가는 진짜 쓰러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아이템을 고르는 것도 최대한 빠르게. 지금 부족했던 시간까지도 지금은 채워주고 있는 정글. 아, 그래 갑니다. 골드가 좀 없긴 해요. 수호자까지 그냥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8레벨에서 용을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레벨업을 쳐나가면서 그동안 그 모았던 기물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네. 자 용 하나. 자 수호자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오 뒤집개를 활용할 수 있고. 아이템 먼저 써주고 거결의 수호자. 아이템도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네. 자 용 하나를 또 찾는 것도 필요한 그 상태에서 원래 또 이렇게 아이템이 다 뿌려진 상태에서는. 네. 아이템을 먼저 장착시켜주고. 그렇죠. 멘탈이 깨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또 한 번에 팔고 아이템을 다 빼버리면은. 또 이게 아이템이 이제 또 가운데 보이잖아요. 예. 아. 네, 그것 때문에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팔아주면서 아이템 먼저 옮겨준 정동글 선수의. 예.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게 또 원정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템을 못 먹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원정 가면 우리 집 아닐 때. 네. 그런 타이밍에 진짜 너무 세게 맞으면 이것도 순방을 못할 수도 있죠. 오 딜라에게 인피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희소식이긴 한데요. 그렇죠. 아 선수가 진강이 참 좋네요. 저 오릴성 사용 하지만 사용은 세죠. 그렇죠. 와, 야, 안 뚫려, 안 뚫려. 이것도 참 어려운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동근 선수가 저 정도 체력과 볼드량일 때 8레벨에서 그러니까 용을 찾고 갔던 이 경기들도 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승부수를 띄운 상태에서 쓸모 있는 용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헤라의 다이아. 자 이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오신도 쓰고 싶고 다이아 이성도 쓰고 싶은데 당장 세질라면 이성이 중요하죠. 예, 또 네. 결투가 이기 때문에 또 다이아가 쓰기 좋은 아이템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선택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템 개수가 지금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네. 버리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와 진짜 아이템을 석코로 다 땡기고 네. 대륙 브로블이 다 땡겨버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금 상코어가 많은 거예요. 와, 뽑아오고 있는 그 상태. 자, 럭스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와, 바드궁! 야, 광역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안 뚫려요, 지금. 와, 체력이 계속 차고 있죠. 럭스가 뚫기에는 저 용발이. 네.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럭스가 지금 한. 네, 많이 날리긴 했는데. 지금 뭐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암나인이. 네. 지진 났어요! 와. 자 록스 이다스랑 1대1인데 자 용발을 이진이야! 전에 제 생각에는 이다스랑 소라카를 팔고 붙일 것 같긴 해요. 예. 경동글이라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과연 참아주지만 네 이거는 진짜 피드백에 온 것 같아요. 아 신중하게 네 원래 레전드 컵이었으면 붙였는데 이제 1등강을 보려면은 그렇죠. 이거 묶는 게 맞다. 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1등이냐 순방이냐 결국 그렇죠. 그래서 헤라 이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좋은 날 선수고요. 자 교수가 계속 점사를 당하긴 하는데 자, 방긋이 빠졌어요. 빨리, 아 이러면은 좋은 날 선수 아웃인데요. 아 너무 세게 맞나요? 아 1등 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동글 선수 스쿼드를 봤을 때는 1등부터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거 정동글 진짜 오늘 성적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승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일찍 끊기면서 그러니까 승리 하락을 많이 맛봤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정동글은 달라요. 최고의 컨디션. 자 다른 태생. 자 일단 닐라 배치를 피했고요. 시바나가 날아오르면 테라한테 가겠죠, 닐라가? 그렇죠. 끌어내기에는 좀 와, 시시 경기 제대로 들어왔고 바드궁 아 바드가 빠졌네요. 네. 아, 닐라가 근데 너무 많이. 아 닐라 근데 이다스 실드를 다 뺏어왔어요. 너무 날아다녀요. 후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닐라죠. 자, 자 우리 한번 긁고. 닐라가 방끝이 없어요 지금. 와, 이러면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연승에 실패했던 다른 태생의 최후를. 아,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정동훈 선수 지금 체력 압도적으로 1등.
첫 경기에 이제 더블 21 선수처럼 그냥 다 보내주고 있어요. 저승사자에 만나면 다 죽습니다 지금. 네, 지금 벤시까지 아주 좋은 아이템 구성이고요. 예, 쓸 수 있는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누군가는 분명 여기서 아이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정동근 선수가 이성을 지금 붙일 게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아직 세질 수 있는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저 하위권에 있었던 선수가 여러 쓰러진 그 가운데 지금은 4, 5등의 위치에 할 수 있는 그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테라 다섯 장. 시바나랑 이다스만. 시바나 일단 나왔고요. 예. 승리를 하게 되면 1골드를 주기 때문에 시바나를 살 수가 있죠. 자, 배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동글 또이 벤시까지도 활용해야 되는 그 입장이고 네. 아까 록스한테 한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또 록스를 그렇죠. 만났어요. 도라카가 공을 한번 쓸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바나가 한번 록스를 자 썼어요. 네. 오히려 배치가 네. 더 나온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데미지 상당해요. 한 번만 저걸 그러면 돼. 한 번만. 아 근데 이터스가 뚫려서 이제 럭스. 자 한 번. 총공으로 총공. 총공. 그럼 럭스를 잡았기 때문에 정동글 선수. 와. 이러면 자연성을 이용하면서 이제 별을 하던 선수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진짜 3킬입니다 지금. 네. 네 번 만나서. 자 별 5등 소라카 이성. 자 믿음직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번에 터질 거라는 이제 걱정은 없어요. 예. 이러면 이제 소라카 이성도 써주고 있고 정동근 선수 이번 매치도 2등은 거의 확정입니다. 예. 일단은 체력 관리의 정동근. 예. 또 이 AP 쪽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비술자 계열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네. 강해 보이는 상대가. 이성의 지금 아이템 구성 자체도 좋고. 이 매치는 좀 이기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솔공이 예, 모렐로 일단 제대로 붙였고요. 과연 자 소라카가 한번 예, 꼭 채워줍니다. 와 데미지 꽤 들어가는데요? 네. 앞라인을 지금 꽤 빨리 정리를 해줄 와 1982 데미지 크리. 와 역시 대천사 솔 터져버렸는데요? 아, 이런 소주 선수의 스쿼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동글 선수는 한번 싸울 때마다 소라카로 이제 체력이 30 오르거든요. 그래서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은 거의 확보될 네.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비를 좋은 상황이죠. 예, 포기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소를 잡아내기에는 조금 힘든 그 상태였었고 이제 소를 잡을 거면은 아웃신으로 결국에는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회를 좀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서 네. 자, 그런 걸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주 선수도 그렇게 강한 스쿼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누가 앞으로 그렇게 좋았어요 시바. 시바 공을 못 쓴 거 좀 큰데요. 네, 게다가 차였어요. 자 얼굴 앞에서 총을 쏴요. 이거 다이아가 너무 아파요 다이아. 지금 이러면은 정동훈 선수 너무 세게 맞네요. 네. 자, 지금까지 잘 풀어왔지만. 네, 과연? 지금 전투가 좀 오래 길어지고 있어요. 패배했어요. 체력이. 이러면은, 네.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겠는데. 이번에 근데 정동훈 선수가 클론을 만날 차례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1위를 좀. 예상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2위 자리를 확보한 상태가 네. 좀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라카로 체력을 채운다고 하면 체력이 10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패배를 하면은 웬만하면 정동근 선수가 2등이에요. 브리트 선수와의 그런 대결이 네. 매치가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골드가 살짝 부족해요. 자 이번에 이제 클론을 만날 차례인데 네 클론 그러면 이제 저쪽 전투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동글 선수가 이기든 지든 소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2등은 확정이거든요. 집
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서풍을 피했었고, 자, 소라카의 공은 약간 늦게 들어간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소리. 자, 우리 소리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또 이 탱커들에게 스킬이 계속 남발됐습니다. 락한 잡고! 아, 못 잡았어요! 아, 근데 소주가 졌어요. 이거 정동을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자, 저게 소렉이 안 들어가네요. 아, 저게 지롯이. 와, 진짜 야, 이게. 공허가 너무 많이 맞아졌어요, 방금. 자, 이쯤 지금은 디조 같은 경우에는 또 정동글 선수가. 네. 아, 또 1등. 와. 와, 또 정동글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증강체 나왔어요. 고전압. 아, 그러네요. 와, 게다가. 프리즘으로. 네, 그냥 색깔에 상관없이 저거는 거의 오토거든요. 그리고 과연 레벨업을 해줄 것인가. 지금 레벨업을 한다고 해도 넣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오. 자, 넣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예,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수. 아, 일단 팔았어요. 8골드 만들어놨어요. 뭔가 업한다는 거죠. 예. 네. 자, 신기루를 받고 있는 요네를 한 장 더. 네, 그리고 신기루는 이제 대장군이네요. 오, 4레벨이기 때문에 사실 네. 플래고 전압에 이제 태물망까지 갖춰진 정동훈 선수다. 예. 오, 앞라인이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렸죠. 그렇죠. 예, 황금 티켓을 바창으로 해서 예, 뭐 덱을 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도 전투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벨트를 아 갑옷을 먹네요. 네. 4번짜리 가보시면 정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그렇죠. 아, 너무 아파요. 아니, 만나는 상대마다 너무 강하니까 이게 스택 쌓기도 전에 네. 거의 녹아버리고 있죠. 정동글 고조나비, 정동글의 고조나비! 어, 이제 나섰어요. 공을 쓰긴 했는데 지금 탈리아가 너무 세거든요. 또 단일 타겟, 원탑 탈리아. 아. 거의 내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패배한 정동글 선수고요. 자, 눈요민 일단 요술사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거학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면 좀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모렐도 예, 뭐 이 진짜 석포대기에는 좋긴 합니다만 좀 후반에 만들면 예, 된다라는 그런 예, 네. 의미로 일단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일단 조선사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늘어 모자. 오늘은 비늘어 모자가 좀 잘 안 나왔었죠. 그렇죠. 네. 300까지. 와, 근데 AP 데미지니까 진짜 고전압이 말도 안 되게 뛰어버리네. 오, 정동글 선수는 와, 달려요. 폭주 구간차. 아, 진짜. 아, 아이템 꾸러미. 정손이랑 블루가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정동훈 선수가 물렸어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정동훈 선수 연승 못 하면은 진짜 순방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7렙 0골드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일단 끌어다 쓴 거죠. 원까지 끌어먹고. 아, 이거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못해도 이 상황이면은 일단 5연승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강력하게 이제 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 아이템 꾸러미까지 먹어줬고요. 한번 뚫기. 나왔어요, 네. 나야. 이런 육대장군 바로 할 수 있죠. 네, 왔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확실히 그때도 살짝 위험했을 때 다해야 가 구해줬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또 한번 구해주고 왔습니다. 대장군이기 때문에 육대장군도 지금 타이밍이 엄청 좋은 게 또 고전화까지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연승 구간 좀 애매한 그 연승 구간에 지금은 또 7레벨을 찍었다라는 거. 결국 네. 7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다이아가 자연스럽게 걸어올 수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저주받은 왕관이랑 매치업인데 네. 근데 확실히 세긴 하네요. 지금 볼리베어 이성에다가 세나 한 가지 보석까지 들고 있고. 와, 전바드 왕관의 보석. 자, 모든 경기가 좀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는데, 네. 아, 이런 선택 자체가 좀 최악의 상황에서도 네, 좀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동글. 아이야 페어. 네. 정말 다행인 거는 정동글 선수가. 골드를 많이 수급하기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다이아 페어라서 저거 이성이 붙으면은 또 얘기가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봅니다. 오늘 정동글 선수에게 용들이 그냥 제 발로 계속 걸어왔어요. 그렇죠. 한 번만 더 걸어와 준다면 과연 다이아가 찾아올 것인가. 복궁. 바드? 지금 골드도 없는데 이거 바드는 정말 좋은 게 확률을 올려서 이러면은 오코 이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드는 정말 호재입니다. 정동글 아무래도 대장군 스택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바꿔주기는 좀 힘들죠.
과연 조준경을 갖고 있는 요네가 부족에 있는데 네. 후한미 선수 오늘 표정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덜 아파요. 아, 요네가 진짜 너무 센데요. 어찌저찌 그래도 8렙을 오긴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이아 이성이랑 이다스 이성작이 대주면은 순방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그냥 오늘 했던 정동불 선수의 게임 중에 제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막히기도 했었고. 그렇죠. 3라운드에서 7레벨을 굉장히 빨리 찍어서 그러니까 다이아 한 장은 찾았는데 네. 그 이후에 나머지 다이아 한 장이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돈을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솜솜. 그나마 요네를 한 장 찾아서 네. 팀장을 재활용할 수 있긴 한데 교체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데서 오, 일단 팀장 제대로 들어갔어요. 스가 스킬을 발동합니다. 와, 발사. 가드가 죽기 전에 한방은 발동시켰고요. 자, 근데 일성 다이아라서 딜이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구성도 지금 대천세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세질 수도 없고. 그리고 카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작이 대부분 완성됐기 때문에 오, 네. 자, 반등만 상태. 받고 있는데 자 이다스 나왔어요. 이다스 나왔고 구인수에다가 뭐 지롯도 되고 네. 이네 근데 애매합니다. 이것저것 뜯어 고치기에는 골드가 지금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 다이아 나왔어 일단. 다이아 부질 수 있다. 자 구인수를 넣고 합치겠죠? 과제기도 네. 네.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 이러면 그냥 쓸만해요. 거하게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써줄 것 같고 이 나머지 템을 뭐 제이스나 뭐 요네 네. 아, 자재기를 활용을 해줘서 누누한테 옮겨주는 모습이네요. 그네요. 다이아에게 자재기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아이템 구성이 안 됐을 때 활용을 하겠다였는데 네. 일단은 작전 성공. 조합은 완성이 됐는데 이제는 정동글 선수가 세질 수 있는 게 사실 야소 이성밖에 없는데. 포텐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전에야 각광을 받았던 대장군이죠. 네. 아우 저주받은 왕관? 그리고 지금 찬란한 조장에서 서파를 들고 왔거든요. 레오나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다이아가 자 일성이라는 거 자 날개 빨리 파닥거리면서 야소! 아 야소가 온다! 쉴드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체력보다 더 많아요. 와. 아 이거 라칸 때문에 다이아가 평타를 많이 못 쳤고요. 아 이거 정동근 선수 이거. 네. 불안하네요 이번은. 이번 판은 좀 힘들겠네요. 예. 만약에 이번 판도 순방하게 되면은 진짜 정동근 선수는 그냥 TFT의 신입니다. 저는 사람으로 안 치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사실상 판은 순방하게 되면은 예. 1, 2, 3, 4 맞추려고. 뭐 양급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정동근 선수의 대구성이 확실히 좀 강하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얼핏 봐도 거의 최악체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많이 안 보입니다. 파닥 그다음에 너무 잘 붙여주는데요. 머학이 지금 땅으로 들어갔던 자야이기 때문에 워머그는 또 카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정동근 선수 이거 체력이 많이 빠지겠네요. 어우 네, 단 3 체력 3? 누가 버텨주는 동안 확실하게 뭐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8연패인데 골드도 없고 이거 뭐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음 상점에서 뭐 야소 3마리가 나온다 해도 살 돈도 없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그 레벨업을 했던 부분이 네. 또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네. 와. 너무 세 보이거든요. 이거 딱콩 한 방에 하나씩 다 죽어나가요. 성배까지 받고 이온까지 지금은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릴리아. 릴리아가 이제 누누를. 이거 너무 아프게 한 대 딱 맞으면. 우와! 1936! 아 이거 다이아 한 방에 죽을 것 같... 아 이러면 정동근 선수 이번에 7등이네요. 하지만 네, 1, 2, 3등을 이제 기록을 해서